대전. 아직 한 발 남았다. 바로 다시 캐스팅. 애들이 약아졌어. 지금 한 여기서 10마리 가까이 잡으니까 애들이 약아졌어. 약아지면 약아진 것처럼 이제 대하면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더 줄을 더 주고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거예요. 끝에 포마의 끝에서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블랙은 쪼는 맛이에요. 언제 챔질을 할까. 지금 풀이 크니까 지금 챔질을 하면은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덥석덥석 물은 그런 지금 스타일도 아니고 얘네들이 살짝살짝 이제 끊어먹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겠습니다. 더 먹으라고. 먹다가 안 먹네. 멀리 갔을 때는 챔질할 때 그 드랙이 너무 확 풀려버리면 아와시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갔을 때는 드랙을 살짝 감아요. 그리고 나서 챔질하시고 또 그 사이즈에 맞게 드랙을 또 조절하시면 돼. 입질입니다. 다시 떴어. 야, 얘네들 예민해졌어 이제. 여기서만 한 10마리 잡으니까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지금. 관리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변했어. 주변에 블랙이 그 자기의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상황이 변해서 벌리를 더 할게요. 멀리 있을 때는 이 뭔 개소리야? 오케이. 멀리 있을 땐 챔질을 조금 과감하게. 왜 그럴까요? 줄이 늘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공기 먹이고. 힘쓴다, 힘쓴다. 공기 먹이고. 드랙을 일단 좀 풀고. 드랙을 오히려 가까이 왔을 땐 조이는 게 아니고 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그 예상치 못하는 파도라든지 턱 같은 데에서 걸리더라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넘어오지. 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힘쓰게 되면 그럼 빠진다고. 오케이. 자, 생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